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무어 오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X2 시리즈 저번에도 했었는데 이제 루퍼 X2 시리즈예요. 스테레오 드럼 머신 및 루퍼까지 가능한 드럼 머신 루퍼. 얘가 우선은 저장 세이브 뱅크가 되게 많아가지고 충분하고 그리고 시간도 되게 충분하게 녹음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뭔가 연습용으로도 좋지만 데모 작업할 때도 네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루프 드럼 네 각각의 독립된 레벨 있고요. 스피드 장르 그리고 패턴으로 해서 패턴하고 장르가 되게 11개씩 있어가지고 잘 조합만 하면 굉장히 많은 그 장르의 연주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또 데모를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거 그냥 레코드 뭐 할 때 그 스위치 풀스위치고 얘는 스탑 버튼만 되는 거예요. 탭하고 스탑만. 그리고 얘는 스테레오 스테레오로 이제 뺄 수가 있는데 모노예요. 그래서 그냥 인풋으로 기타 한 대로 했는데 뭐 딜레이나 이런 것들을 모노로 가는 거죠. 네. 두 개 있네요. 예. 컨트롤 단자가 있네요. 따로 있네. 얘는 9V가 안 들어가요. 건전지가 안 들어가. 그래서 따로 껴야 됩니다. 자, 무게 볼게요. 오, 300g. 네. 네, 뭐, 이 정도는 엄청 심플하게 책상에 올려놓거나, 네,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가지고 놀기 되게 딱 적당한 크기와 무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그루브루프 X2입니다. 우리가 루프 참 잘하죠, 둘이서. 아, 네. 근데 근래 들어서 맞았지, 예. 초창기에는 이거 맞히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어그작 걸렸죠? 네. 어그작 루프. 네. 네. 선사했었는데 자 루프만 그리고 드럼 머신과 루프만을 위한 그런 기어예요. 얘는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16만 8천원. 16만 8천원이요? 네. 비싼 거 아닙니다. 드럼까지 네. 있고 그냥 내가 지금 데모 작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드럼 찍는 게 사실 우리가 홈레코딩에서 드럼을 찍거나 뭐 이렇게 플레이하기가 드럼 그 귀찮죠. 장르나 이런 귀찮죠. 것들을 막 찾아서 뭐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드럼에 대해 잘 모르거나 네, 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잘 알아도. 근데 하지만 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리듬이 저는 멜로디보다 리듬이 더 우선이라고 우선이죠. 무조건 우선이죠. 그래서 드럼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예. 네. 뭐 어렵다고 막 강구하시면 안 돼요. 네. 예. 하지만 좀 더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루프를 이용해서 드럼 그러니까 드럼 머신 루프를 이용하면은 좀 더 많은 장르 그리고 드럼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좋은 것 같아요. 데몬스트레이션이면 좀 스피드가 생명이죠. 빨리 해야죠. 그쵸. 네, 빨리 네, 찍어내고 손쉽게 루프 드럼 머신을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자 주요 기능부터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예. 우선 저장 가능한 슬롯이 이게 다 저장 슬롯이에요. 그래서 이게... 7개에다가 X2잖아요. 또 넘어가요. 색깔 변해서 그래서 총 14개. 이렇게 하면 오. 네, 밑으로 내려갑니다. 블랭크를 슬롯을 14개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각 10분씩 저장 가능해요. 그 굉장히 길게 굉장하네요. 왜냐면 한 곡당 뭐 4분 뭐 그렇죠. 길어봤자 5분이라 5분인데. 하면 굉장히 뭐 한 슬롯당 뭐 두 곡도 가능하고 네, 쭉 이제 레퍼런스 쭉 이어서 10분 정도의 레퍼런스 쫙 만들어 와도 괜찮고요. 야 그래, 보헤미안 랩소디도 하겠는데 아우 그렇죠. 그런 노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장르랑 패턴이 있잖아요. 예. 이 11개 각각 11개라서 두 개 예. 조합을 하면 121개의 예, 그렇죠. 그런 패턴을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타임 스트레치 기능이 있어요. 얘는 피치가 변함 없이 내가 녹음했던 거를 템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템포가 올라가면 피치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죠. 예, 근데 그거를 잡고 재생 속도를 그러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피치 변화 없이. 그리고 오디오 재생 하고 드럼 머신 오디오를 두 개를 여기 지금 아웃풋이 두 개가 있어요. 맞아요. 따로 분리해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모노로 해놓고 스테레오로도 뽑을 수 있지만 뭐 그냥 우리가 그 오인패에 써가지고 드럼 머신을 따로 분리해서 네, 출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풋 시그널이 여기서 감지가 되면은 오디오 오토 레코딩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자동 레코딩 감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 뭐 아까 소프트웨어도 어쩐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녹음되더라. 아, 그랬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활용해서 펌웨어 업데이트 네.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버튼들이 세이브 버튼이 있고 여기는 네. 그냥 LED. 아, 여기 세이브부터 네. LED로 온오프 네. 되어 있죠. 저 기능들은 그냥 뭐 알다시피 루프 드럼은 각각의 볼륨 값이에요. 네, 그리고 스피드값, 장르 패턴값 이렇게 높은 데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장르에 관한 보이시나? 네, 장르에 관한 패턴 장르가 팝, 펑크, 블루스 이렇게 다 적어져 있으니까 네, 뭐. 네, 안 보이시죠? 예, 예, 예. 네. 뭐 적혀 있고 보여요. 네, 네 이런저런 다 보이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작은 글씨가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9V 배터리가 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하. 바로 항상 아답터를 사용하셔야 네,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 개요하면서 여기 지금 스테레오 아웃 두 개, 모노 그러니까 스테레오 인풋 두 개잖아요. 예. 사실 모노 인풋이고 예. 이제 여기도 이제 모노 아웃풋인데 예. 네, 모노를 이제 하나하나씩 네, 뭐 앰프에 네, 연결을 하면은 그 성향이 좀 달라지겠죠? 네, 앰프 성향이나 뭐 톤에 따라서 사운드가 달라지죠. 네. 근데 저희도 이따 바꿀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동시에 뭔가 뭐 사용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실 네. 그렇게 필요가 네, 있진 않아가지고 네. 네, 보통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하나로 하거나 네. 아니면은 드럼 머신을 따로 빼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빼고 네. 이제 스피커로는 네, 루프 사운드. 네, 그거 빼셔서 그렇게 적용해서 네.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럼 사운드가 궁금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네, 플레이하면서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야 여기를 누르면 네. 플레이. 네. 지금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네. 지금 네. 얘가 지금 스피드나 이런 네. 것들이 네. 탭 템포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꾹 누르면. 깜빡깜빡 다 꺼져요. 다 꺼지고 이 상태에서 몇번 해주면 뭐 탭을 정할 수도 있고 네. 오케이 너무 느린가? 네. 일단 아이고 다섯 네, 이렇게 됐잖아요. 이 드럼 머신이 켜진 상태에서는 네 스피드가 먹어요. 먹는구나. 네. 그리고 이 가운데 딱 걸리는 게 있거든요. 네. 가운데 걸리면 원래 템포로 돌아와요. 아~ 원래가 되게... 탭 템포로도 스피드를 정할 수가 있고 이 스피드 노브로도 템포를 정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저희는 3번 블루스 장르로 해놨어요. 네. 3번 블루스 장르로. 네, 기본적인 장르.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불과 빨간색 불이 되어 있잖아요. 네. 빨간색이 첫박 의미예요. 아 그러네요. 첫박. 그래서 two, 만약 8분의 three, 6박이면 four, one. 네. 네, 8분의 6박의 장르를 가진 템포면은 8번에 한 번씩 네. 빨간 불이 켜지겠죠. 네. 첫박이. 네. 그리고 뭐 드럼 사운드 네. 키웠다 줄였다. 네, 줄였다. 자 그럼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네. 얘를 한번 누르면 네. 빨간 불이 켜지면서 녹음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루프 값도 루프 사운드도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언드를 하고 싶으면 네. 얘를 방금 했던 게 네. 또 꾹 누르면 그리고 꾹 누르면 다시 리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서 오버더빙을 할 수 있겠죠.
스탑을 한 다음에 네. 얘를 눌러야 돼요. 오, 일본이 꼭 세이브를 할 때 스탑을 먼저 해주시거든. 아, 지금 하는 중에 하면 안 되고. 안 돼요. 네. 플레이가 되는 중에는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이게 슬롯이 저장이 되어 네.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 네, 얘를 다시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오, 좋다 이거.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했을 때 아, 이거 세이브가 된 거니까 안 건드리는 거. 언두가 안 되는 거. 이게 통으로 그냥 녹음이 되어 있는 거네요. 통으로 지우려면 어떻게 해요? 통으로 지우려면 네. 얘를 누른 상태에서 네. 꾹 누른 상태 세이브를 누르면 통으로 지웠나 보다. 네. 스탑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세이브를 눌러줘야 돼요. 네. 그러면 삭제. 아, 그 이게 사용법에 전부 다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해요. 예, 엄청 간단하고 편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레코딩 플레이 덥 뭐 이거는 뭐 그냥 다 아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탭이랑 뭐, 스탑 버튼 네, 네. 네 이렇게 아시면 녹음하고 재생하고 더빙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죠. 네. 장르를 몇 개 들어볼까요? 지금 네. 블루스인데 뭐 락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잘 되나 드럼 사운드를 좀 위주로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세이브 할 때만 네. 이걸 끄고 세이브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네, 거. 네. 자 그러면 다시 드럼 머신을 활성화 해볼게요. 아까 블루스였고요. 예, 좋죠. 이거 있잖아요. 예. 장르를 들어볼게요. 예. 1번은 팝입니다. 팝. 저거. 하고 팝에서 예. 이제 패턴이 바뀌어요. 우리 드러머보다 잘 치는 것 같은데. 좋다. 되게 리얼하네요. 이렇게 앰비언스나 이런 것들이 드럼 사운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같은 팝 안에서도 되게 많아요. 바뀌니까. 야 진짜 이거 저 트윈 리벌브로 듣기 아깝네요. 녹음해갖고 진짜 제대로 듣고 싶네. 그쵸. 네. 진짜 잘한다. 뭐 메탈 락 이런 것도 있나요? 메탈이 아니고 메탈 있어요. 5번이네 5번. 그럼 발베이스 사운드 달라져요. 따닥 예. 쩝쩝. 야 좋다.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발베이스 스피드를 못 따라가 이런 것 따라. 달려. 이거 다시 갑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재즈. 오. 야 킥 소리가 바뀌니까 참 좋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드럼 사운드가 바뀌네요. 덩하고 막. 아 되게 퓨전. 네. 이건 킥 드럼이 작은 거다. 딱딱딱 거리고 아까 재즈는 되게 큰 거였고. 그리고 얘는 펑크. 아 이거 진짜. 얘 라틴. 힙합. 그래 이런 거 드럼 사운드 찾기가 힘들죠. 소스 싸움이거든요. 와 좋다 이거. 여기 패턴만 바꾸면. 야. 여기 그냥 랩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바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기타쟁이들 뿐만이 아니라 비트 찍고 네.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도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디스코까지. 좋다 이거. 사운드가 좋다. 좋다 진짜. 소스가 좋네요. 어디서 샘플링을 했는지 기가 막히겠네요. 소스가 좋네요. 네. 와. 그럼 싼 거네. 16만 8천. 그쵸. 왜냐면은 내가 그 안에서 장르랑 패턴도 가져올 수 있지만 드럼 소스도 어느 굉장히 좋아요. 가져올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익스터널 그 컨트롤 패달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풋스위치를 세 가지 모드로 이게 세 개의 풋스위치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은 롤업 롤다운 AB로 해놓고 세 개는 풋스위치 모드로 해놓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탭템포 아니면 드럼 뮤트로 해놓을 수도 있고 이게 UX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무어 오디오도 또 올라오고 네. 뭐 이렇게 저 애들이 막 그러니까 싸우고 있어요. 네, 무어는 자기네들이 했던 그 사운드에 X2라고 해가지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전략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이미 나온 버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걔들의 이제 아이디어 한계점이 온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는 자기네들의 그 사운드 엔지니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의 그 사운드를 바탕으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좀 설정값을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기능이 점점 그 필요한 기능으로만 꽉 채웠기 때문에 돈 진짜 하나도 안 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드럼 머신이라고 하면은 사실 드럼에 맞춰서 이제 연주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카운트를 주고 그리고 가는 게 또 바로 풋스위치 누르고 가는 것보다 카운트를 인을 듣고 가는 것도 좋잖아요. 예. 왼쪽에 이 LED 있잖아요. 예. 이 LED의 상태 표시 등의 색깔에 따라서 카운트 인하고 카운트 아웃 아니면 자동 레코딩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빼볼게요. 다시 이거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키면 네, 퍼플이 나왔죠. 네. 퍼플은 퍼플은 뭐냐면 카운트인 비활성화예요. 비활성화. 그러니까 카운트인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바로 착착착 다시요.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다시 키면 빨간색이 나왔죠. 네. 얘는 카운트인이에요. 오. 그래서 하고 지금 레코딩이 되는 거예요. 오 좋다 이거. 자 별게 다 되네. 장난이죠. 이거 카운트 없으면 솔직히 좀 거시기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만 카운트가 있고 사실 그 뒤에 오버더 할 때는 없죠. 이미 드럼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안 카운트를 안 주고 그냥 갑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카운트가 나오죠. 자 첫박이 어려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연결했을 때. 앰프로 양쪽으로 스테레오로 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모노 해가지고. 예. 근데 개별적으로 이 모노 그 아웃풋을 개별적으로 빼려면은 또 설정 방법이 있어요. 오. 얘가 레드 아까 여기서는 파란색이 계속 빨간색이 나왔잖아요. 얘는 믹스 아웃풋 모드라고 해서 다 나가는 거고. 같이 나가는 거고. 얘를 누르고 꽂으면 개별 아웃풋 모드로 할 수 있어요. 누르고 꽂으면 파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파란색은 개별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5인패에 드럼을 넣을 수가 있고 여기서 스피커로 사운드만 들을 사운드를 들 수가 있을 때는 파란색을 하면 돼요. 대신 그냥 두 개 다 근데 이 빨간색인 상태에서 해봤자 똑같이 얘도 드럼 같이 나오고 여기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분리하려면 얘가 파란색이어야 되는 거죠. 네, 혹시 이거 했는데 왜 꽂으면 된다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좀 알아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어차피 처음 구매했을 때는 분리가 안 돼 있고 다 모노니까 그냥 믹스로 되어 있어서 나오니까 드럼하고 루프랑 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전체적인 뭐 사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USB 단자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도 그렇죠. C핀이라서 쉽게 요즘 다 C핀으로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딱 꺼주면 돼요. 네, 맞습니다. 가격 168,000원이고요. 오, 좋습니다. 네, 한 줄 평 주시죠. 다람 이름으로 한 줄 평 주겠습니다. 라스울리 드리겠습니다. 라스울리 메탈리카의 드럼. 내 몸의 드럼 머신 121로 봤어요. 121, 121가지? 네, 121가지. 야, 드럼이 궁금할 때는 121을 눌러주십시오. 보통 이노 오빠나 이런 사람은 7점. 뭐 이렇게 주는 거 아니면 7점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자, 몇 대? 몇? 8점. 네. 이노 오빠는 보통 뭐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우리 우리가 후한 편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네네. 네. 오케이 그러면 그루브 루프 무어에서 나온 기어였고요. X2로 이제 슬롯 저장소도 더 많아졌고 네, 이 장르나 패턴으로 되어 있는 드럼 머신의 그런 사운드 면이나 네, 개별적인 단독 그리고 뭐 곡 스케치할 때 참 좋게 돼요. 아,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좀 좋은 루프 하나 루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아싸. 안녕.